수많은 가성비 태블릿 리뷰를 진행해왔지만 이 정도로 핫한 인기를 보여준 제품은 없었는데요. 직구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레노버 P11 시리즈가 바로 그것입니다. 10만원 초중반대의 P11, 20만원 초반대의 P11 플러스, 20만원 초중반대의 P11 프로 모델까지 이 녀석들의 출시가와 현재 가격과의 갭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면 누구나 한 번쯤은 구매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제품을 한 번에 비교해보고 과연 어떤 제품을 구입하면 좋을지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P11이나 P11 프로에 대한 단독적인 리뷰는 제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참고로 얼마 전 안드로이드 11 업데이트 이후 제 프로 모델도 넷플릭스 DRM이 L3 레벨로 인식되어서 SD 화질로만 보이는 문제로 꽤나 고생을 했는데요. 이전 버전의 롬도 다시 더 씌워보고 그러다가 벽돌돼서 레스큐 프로그램으로 복원하고 가진 고생 끝에 풀 HD로 다시 복원은 된 상태지만 이러한 고생이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기 때문에 고생에 감사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에도 이 가성비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 우선 가성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성능을 함께 살펴보자고요. P11은 스냅드래곤 662, 프로는 730G, 플러스는 750G를 탑재해서 CPU의 성능은 플러스로 갈수록 점점 좋아집니다. 그래픽 성능도 마찬가지고요. P11은 웹서핑을 하거나 영상을 시청하기에는 무리는 없는 보급형 수준의 성능이기 때문에 고성능을 요하는 게임이라든지 무거운 앱들을 돌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앱을 처음 실행하거나 화면 전환이 이루어질 때 빠릿함을 보여주기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리는 편이기에 약간의 느긋함을 가지고 사용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프로나 플러스 간에는 아주 큰 성능 차이는 있지 않은데 플러스가 프로 대비 벤치마크 점수상 10% 더 나은 성능인데요. P11보다는 우월한 성능을 보여주지만 CPU 자체는 중국기 성능이기에 고성능 게임인 원신을 중간 그래픽에서 플레이하면 중간중간 화면 끊김이 발생하거나 프레임이 저하되고 낮은 그래픽에서는 어느 정도는 원활히 돌아가는 편이지만 그래픽이 아주 좋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꾸준히 60프레임을 유지는 해주고 있지만 말이죠. 대신 P11과 비교해서는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 부드러운 화면 전환과 빠릿한 사용 환경을 보여줍니다. 유튜브 재생 환경에서 P11은 풀 HD 60프레임까지만 시청이 가능하고 나머지 프로와 플러스는 4K 60프레임까지 재생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고요. 외관을 보시면 플러스는 후면 디자인을 제외하고서는 P11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기존의 폼팩터를 재활용해서 CPU 성능과 스피커만 업그레이드 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기존 P11의 후면은 상단부는 벨벳 느낌을 주는 플라스틱, 하단과 측면은 금속 재질의 프레임을 사용했는데 플러스의 경우에는 CPU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대신 후면 전체를 우윳빛깔의 플라스틱으로 마감하여 단가를 확 낮춘 느낌입니다. 샤오미의 최근 스마트폰에서 영감을 받은 듯하죠? 물론 서로서로 자가 복제하긴 하지만요. 마이크의 위치라든지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의 위치가 변경됐다든지 스피커 구멍이 좀 더 커지고 많아졌다는 점 이외에는 버튼의 위치나 충전 단자 위치는 거의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프로 모델은 플러스와 P11과는 조금 다른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에어리어 방식의 지문인식 센서를 겸하는 전원 버튼은 프로에만 적용되었고 전체적으로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마감되어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보여줍니다. 2021년에는 새로운 프로 모델이 출시되었는데 이 제품은 현재 약 30만원 중반대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논외로 하고요. 201 프로는 스냅드래곤 870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모델보다는 훨씬 좋은 성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게임을 많이 하신 분들은 2021년 신제품을 구입하시는 게 좋겠죠. 무게는 485g으로 프로가 가장 가볍고 플러스는 530g으로 500g을 넘어 꽤 묵직한 느낌을 주는데요. 양손으로 잡고 영상을 시청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무게인데 화면 크기가 모두 11인치를 넘어서기 때문에 웬만하면 거치대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디스플레이는 어떠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플러스는 기존 P11의 폼팩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상도나 화면 비율, 화면 크기 모두 11인치 IPS LCD인 점 또한 동일합니다. 전면 베젤의 두께나 전면 카메라의 위치 또한 변함이 없고요. 별개의 라인업인 프로는 HDR10과 돌비 비전을 지원하는 11.5인치
OLED를 사용한 덕분에 LCD를 사용한 두 제품보다는 영상 시청에 있어 강점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검정 화면이 나타날 때 그 진가가 발휘된다고 볼 수 있죠. OLED 특성상 색감이 조금 진하게 표현되는 점은 있겠지만요. 펜타일 방식의 OLED라 가독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지만 저는 사용한 데 있어 크게 불편함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플러스나 P11의 가독성이 프로에 비해 엄청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세 제품 모두 120Hz 화면 주사율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정말 아쉽지만 10-20만원대 11인치 큰 화면의 태블릿치고는 이 정도의 화질과 시야각 등을 보여주는 제품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시청하기에는 확실히 OLED가 탑재된 프로 모델이 강점을 보여주겠죠. 4K 화질의 유튜브 영상을 연속으로 재생한 실험에서도 LCD 모델인 두 제품이 6시간 초반대의 플레이 타임을 보여준 반면 OLED의 프로는 8시간 9분으로 약 2시간이나 더 긴 배터리 타임을 보여줬기에 영상을 시청할 때 배터리 효율 또한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물론 프로가 8600mAh로 7700인 나머지 두 모델보다 더 많은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러한 차이점의 한 가지 큰 원인이었겠지만 무게는 셋 중에서 가장 가벼우면서 배터리 타임은 더 길다는 점은 분명 장점이라 할 수 있겠죠. 충전기에 따라 충전 결과가 달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세 제품 모두 방전 상태에서 완충하는 데까지 빠르면 약 3시간 정도, 더 걸리면 4시간 정도까지는 소요되었고요. 20W보다는 더 빠른 충전 속도를 지원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가격을 다시 곱씹어 생각해보니 그냥 가만히 있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상 머신으로 사용하기에 디스플레이 말고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죠. 바로 스피커인데요. 모두 쿼드 스피커를 탑재했으나 플러스와 프로 모델에만 JBL이 튜닝한 스피커가 탑재되었습니다. 음질이나 서라운드 감은 P11, 플러스, 프로로 나아갈수록 좋게 느껴졌습니다. Meet the Pixel 6 and Pixel 6 Pro. The first ever all Google phone, built completely different to learn and adapt to you in so many ways. At its heart, the revolutionary Google Tensor, Google's first chip and a processor capable of powering a new P11 시리즈는 모두 레노버의 프리시전 펜이 사용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펜촉이 딱딱한 플라스틱 재질인데다 화면 주사율도 60Hz, 펜의 레이턴시나 반응 속도도 아주 좋은 편은 아니기에 필기감은 그렇게 좋은 느낌이 아닙니다. 키보드 커버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P11 시리즈의 정품 액세서리의 구입은 그다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은데요. 필기 용도로 태블릿을 구매하실 계획이라면 돈을 더 투자하고서라도 아이패드나 갤탭 S라인을 추천드리고 키보드 커버 대신 저렴한 젤리 케이스에 블루투스 키보드를 따로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밖에 삼성의 덱스 모드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레노버의 작업 모드는 프로, 플러스뿐만 아니라 저렴한 P11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창을 여러 개 띄워두고 창의 크기를 조절하는 등 노트북을 대신해서 생산성 있는 작업을 진행해 볼 수 있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을 비교해 봤는데요. 단순히 영상 머신으로 사용하고 극강의 가성비를 끌어올리고 싶으시다면 P11을 영상 시청과 더불어 고성능 게임을 어느 정도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플러스와 프로 간에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과 게임 둘 중에 영상의 비중이 더 높다면 프로를, 성능을 더 중시하는 성향이라면 플러스가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다만 프로 모델은 중국 내수용이고 글로벌 롬이 따로 출시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사용에 있어 어느 정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은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플러스든 프로든 국내에는 정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고장이 났을 때는 AS는 기대하기 어렵고 어떻게든 우회 방법이 생겨나기는 하겠지만 넷플릭스의 화질과 관련한 문제, 그러니까 DRM과 관련한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헤쳐나갈 자신이 있는 분들이 이 태블릿을 구매하셔야 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삼성이나 애플 제품을 구입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죠. 부디 좋은 선택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지갑을 잘 보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성비 태블릿 3종 레노버 P11 시리즈를 리뷰해봤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